buy two, get one free, yeah. Okay. See, see, see you, yeah. Okay. Look at the way. 2 hours? Yeah. 2 hours, 15 minutes. 지도상으로는 남방보다 여기가 훨씬 가깝게 보이는데 길이 좀 이렇게 약간 너무 꼬불꼬불거려가지고. 아무튼 치앙마이 또이는 일단 한 번도 안 가보고, 저는 옛날에 한 7-8년 전에 가봤거든요. 좀 재밌는 기억이 없어가지고 치앙마이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근데 그때는 대중교통 이용했고 지금은 이제 차 렌트했으니까 그때보단 조금 다이나믹하고 좀 재밌는 그런 곳 한번 둘러봐야겠네요. 야, 딱 길이 좋지가 않다. 길이 좋지가 않아. 오빠, 네? You bring my yogurt? No, you bring yourself. I didn't. Oh, I bring my yogurt. 이렇게 했지. 아, 아까. Thank you. 내가 들고 있어.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전전이랑 많이 달라졌다. 진짜 소토. 아우, 맘무왕카. 맘무왕카. 맛있네. 이사 호텔 차이말카? 아. 와. 진짜 넓은데? 미쳤다. 와, 근데 의자가 좀 불편하네. 의자가 좀 일을 하기에는 조금 상태가 좋진 않아요. 와, 뷰는 뭐 그냥 막 정글. 야, 그냥 스위트룸인데, 스위트룸? 야, 똑같이 one month 타오 라이 카? 일반적으로 방콕에 있는 콘도보다 훨씬 커요. 야, 베란다도 엄청나게 넓네. 세탁기는 없다 근데. 그래도 야, 식탁도 따로 있고 싱크대도 되게 넓고 주방기구도 다 있네. 호텔 차려도 돼 있어요. 물도 주고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방콕에는 저 정도 가격이면 콩만한 집, 정말 콩보다 조금 더 큰 집 사실 거든요. 근데 저기는 진짜 무슨 호텔 뭐 스위트룸. 분위기 있네. 의자는 여기 갖다 놔.
여기 지금 보니까 저기 서양 사람들 많네요. 서양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인테리어. 일단은 저기 편집하기에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야, 우리 발코니 이거 뭐야? 발코니 비. 와우. 발코니 장난 아닌데? 야, 진짜 분위기는 여기가 압도적이다. 야, 화장실 좋네. 他本人呢? 야, 근데 처음 해봤던 호텔이랑은 좀 차이가 좀 진짜 너무 달라가지고 좋은 거 장단점이 너무 확실해. 첫 번째 방이 아무래도 조금 방이 좀 넓고 좀 현대식이고 좀 깔끔하고 좀 편하긴 한데 이런 분위기 자체는 거기서 느낄 수 없었어요. 뭔가 1970년대로 들어가는 느낌? 야. 근데 여기에 장점은 여기 걸어서 뭐 이런 로컬 뭐 음식점이라든가 시설들 좀 이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약간 올드 타운. 그러니까 여기 정말 치앙마이 사람들이 여기 좀 많이 살고 있네요. 시장도 있고 시내가 다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 갔던 호텔은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차 렌트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호텔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 호텔. First one. First one. You like it? 같은 가격이네. Because it's a kind of this place. It's very fun with the other people. But nowadays, no tourists anymore. So maybe we can use only bus. Not other. It's a bit lonely. I think so. Okay.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야, 근데 치앙마이가 날씨가 좀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전혀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항상 느끼는 거는 덥습니다. 예, 해가 더 뜨거워요. 너무 맛있겠는데? 갈 데가 없답니다. 아쉽게 치앙마이에서는 그냥 휴식만 좀 취하고 나머지 좀 편집 미뤄졌던 거 그거 좀 마무리 짓고 너희도 좀 몸 좀 회복 좀 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행은 이렇게 항상 새로운 사람들과 조금 웃고 떠들고 하는 게 좀 여행인데 좀 아쉽네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어요. 아무튼 저희는 숙소로 가서 휴식 좀 취하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